SF투자증권의 최현기 이코노미스트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간밤에 언제 원달러 이 환율이 좀 달러 인덱스가 93선까지 오르면서 원달러 환율이 현재 1153원대까지 오르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외국인들 계속해서 매도 물량을 좀 늘려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원달러 동향에 따른 시장 영향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원달러 환율이 재차 이제 1150원대로 이제 반등하면서 이제 외국인의 좀 매도 압력이 좀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달러 인덱스가 이제 93선까지 오르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우선 이제 지난주에 미국 7월 고용 지표가 이제 서프라이즈가 나왔고요. 연내 테이퍼링 가능성이 다시 높아지면서 좀 미국채 금리도 10년물 기준으로 이제 1.2%를 하회하였던 흐름에서 지금 1.3% 중반까지 올라오는 그런 모습에서 이제 달러와 강세가 동반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델타 변이 확산에 대한 우려, 물론 이제 미국 자체도 이들 확진자 수가 10만 명까지 늘어나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여타 이제 중국 쪽이라든가 또 독일 쪽, 유로존 쪽에 같이 상황이 악화되면서 특히나 지금 독일 같은 경우는 그간 2분기 때 경제 지표가 좀 반등을 했던 모습에서 최근에 다시 좀 모멘텀이 둔화되는 그런 흐름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달러화 대비 이제 유로화라든가 기타 주요 통화들이 약세를 보이는 것도 달러 인덱스 상승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달러화의 당분간 좀 강세 흐름, 뭐 안전자산 선호 현상에 따른 달러 수요라든가 혹은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당분간은 좀 달러화의 강세 흐름이 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원달러 환율이 뭐 단기간에 뭐 1160원, 뭐 1170원까지 올라가진 않는다 하더라도 1150원대에 좀 당분간 좀 머무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네, 알겠습니다. 일단 최현기 이코노미스트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일단 최근 원달러 환율이 1150원대 부근에서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을 보이면서 1153원대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그리고 이틀 이 3거래일간 외국인은 거의 1조 원에 가까운 이 대금을 현재 매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른 국내 증시의 전망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당분간은 현재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기 힘들 것으로 보시는 겁니까? 일단은 이제 달러화의 강세 압력이 좀 누그러지기 위해서는 델타 변이 확산에 대한 우려도 좀 잦아들 필요가 있고요. 또 이제 오늘 밤에 발표되는 미국 7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예상치는 이제 뭐 전월보다는 소폭 상승폭이 둔화되는 걸로 좀 예상이 돼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것들이 예상치에 부합되는지 여부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인플레이션 우려가 여전히 좀 높게 나타난다면 좀 시장 참여자들로 하여금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가 좀 높아질 수 있는, 그러니까 조기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또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좀 위축시킬 수 있고 또 상대적으로 달러화의 강세 압력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국내 증시에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좀 최근에 이제 반도체 그간 이제 뭐 외국인이 사실상 자금이 유입됐을 때는 뭐 삼성전자를 비롯한 어떤 반도체 업종에 좀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어제 뭐 미국 쪽에 IT 업종이 좀 조정을 보였고 또 반도체 업황이 둔화될 거다라는 논란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국내 증시는 지금 코스피 기준으로 뭐 3200대 초반 안에서 좀 계속 좀 등락을 거듭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좀 나아 보이는 업종 단기적으로 보면 어제 이제 미국 상원에서 이제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법안이 가결이 됐기 때문에 인프라 관련 수혜주들이 좀 상대적으로 좀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금리가 재차 올라왔고 또 어제 유가도 반등했기 때문에 금융 업종이라든가 또 에너지 업종 이쪽이 지금 상황에서는 좀 상대적으로 좀 나은 업종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인프라 법안 투자 이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서 에너지 업종 그리고 관련해서 산업재 업종을 좀 살펴봐야 한다라는 부분을 짚어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